예, 안녕하세요. 1년 번호 212 장편 제7장입니다. 자왈 오유 지워재료 무지하라 유 비보 문화 아하대 공공여야로다. 아 고기 량단이 가런이니라. 子曰：“吾有知乎哉？吾知也。有鄙夫问于我，空空如也。我扣其两端而结焉。”공자가말하였습니다내가아는것이있겠는가알이라는것이있겠는가아는것이없도다어떤비부가나에게묻는것이있다면비록텅텅빈듯이모른다하면서도나는그물음의양끝을펴서끝까지다해일러주는정도일뿐이다이것이이제일반적인해석입니다근데여기도또문제가조금은있어요사실은자왈오유지재화이건지재호재료또호재도마찬가지앞장에서또호재가나왔었는데내가뭐아는것이있겠느냐이제제자들에게얘기합니다다른사람자꾸나는걸뭐아는게많다고그러는데내가뭐아는것이있어무지하라나아는거별로없어아는거없어유비부가유는이제어떤해서있다는뜻이아닙니다지금백화에서도그렇죠유를꼭있다이런식으로만해석하지말고어떤유붕이자원방내면그저지난번에나왔죠또지금백화에도뭐요런라일러유인내료하면요런라일러그럼어떤사람이왕거지사람이있어서온거아니잖아요그래서유는굉장히약화되었다그렇게보면됩니다그어떤비부가비는이제원래는시골뜨기라는얘기예요원래가비부는비는먼시골을비라고합니다근데너무시골뜨기우리도그렇잖아요손뭐뭐그속된말로촌놈그러면뭐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런뜻이고아직도비문명화된사람이런뜻인데제가시골살때제가읍에서꽤떨어진데살았는데그어차피읍자체가시골인데도먼시골에산다고예제가사는것이덕산골인데덕산골촌놈그런비하하는소리를내가다른사람을통해서듣고나서아내가촌놈이구나거기도촌이구나그래서정말촌이에요읍내애들하고그뭐많이떨어진시골이라같은시골인데도거기사람하고는뭔가생각이다르고뭔가좀모자란것같고뭔가비문명적인것같고그런것이있었습니다자그러면촌사람이그서울로부터500리단위로이제비뭐이렇게죽드는데그아주먼곳이었어요어떤비부가문어아나에게물었습니다이건문장이아주저똑떨어지죠그죠나에게물었어요근데공공여야라다이제요걸가지고이제해석이많습니다그러면그런사람이모르는데도나는앞에모른다그랬으니까내가난아무것도모른다그랬으니까그럼내가공공여야야그러면아나도텅텅해서나도모르는듯이하다이게이제1번이고요두번째는아묻는자가좀멍청하다그질문거리도아는데질문을해그럼뭐대답해줄그가치도없는그런질문이야이게이제두번째입니다그어느것이맞을지몰라요둘다맞아요왜내가아무것도모르는듯이하다그러면자기공자자신이무지라고해서거기맞아떨어져요그죠근데전혀그말도안되는무식한질문이라고그러면앞에비부에갖다붙이면이게맞아요그하나도맞고둘도맞습니다그래서공자자신이아이고그런질문을하자면난들뭘알겠어나도아무것도몰라라는식의자기태도를취했다라는것도맞고또한저질문을내가모르기도아무리모르기도하지만저질문거리가저게질문거리야아주무지하고무식하네여기그저저뭐언어는말이죠이묘하게풀었어요우리언어가아주명확하지가않습니다자이가라샤대내지엄이있나냐지엄이없거니와비부가내게묻대공공할지라도공공할지라도그건무슨뜻이에요그질문이무지할지라도무식할지라도
내 그 량단을 고하야 갈 하노라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글쎄 둘 다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아 그럼 내가 고는 원래는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는 걸 고라 그럽니다. 그다음 고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반문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려 어디를 두드리냐 량단 그 량단을 그 질문의 처음과 끝을 아 이렇게 질문한 것이 이게 무엇을 질문한 거죠? 그렇게 맨 끝에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무엇을 확인한 거죠? 하고 두 끝을 톡톡 두드려 두드리고 나서 그럼 숨이 시작과 끝을 잘 두드리고 나서 갈언 거기에 대해서 갈 달갈자죠. 달갈자 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다 해줘.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요런 정도지 내가 뭐 아는 것이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는 태도하고 모르다 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치? 관계 있어요. 그건 내 모르는데도 그렇게 잘 해준다. 그래서 나의 태도는 이런 태도다 하고 태도를 얘기한 건지. 그러면 아까 공공여야가 무슨 뜻이어야 하는가? 자, 그 질문한 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일까? 아니면 공자선생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난 아무리 촌사람이 전혀 질문거리도 안 되는 걸 난 묻는데도 그래도 난 아무것도 모른 척 하지만 대신 그 사람의 질문의 처음과 끝을 잘 톡톡 두드려 그 상기시키고 열어서 잘 풀어서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다 갈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다 내가 일러주는 정도다. 앞뒤가 조금은 안 맞아요. 공자가 뭘 얘기하라고 그러는지. 그럼 나는 이런 좋은 태도를 가졌다.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좋은 태도를 가졌다. 그래도 모르는 것도 이 태도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고는 이제까지 여기는 저기는 한번 그럼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볼까요? 공자가 겸양의 말로 자신의 지식이 없으며 다만 남에게 일러줄 때에는 비록 지극히 우둔하여도 감히 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이다 라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자는 또 성인이 남을 가르침에 숙여 나아가게 함이 이와 같으면서도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고매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한 것이다. 글쎄 성인의 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내려서 낮췄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가까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인의 말을 끌어당겨 스스로 높였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낮춰서 시작을 했는다. 모든 태도는 낮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건 좀 경지가 높은 그런 말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